무조건 굶는 거예요. 그렇죠. 단위가 하루니까. 그렇죠. 근데 하나님이 왜 단위를 하루로 잡아가지고, 예를 들어 하나님이, 야, 일주일 거 내려줄게 해서 일주일 거 탁 내려주면, 그 일주일은 걱정 없이 살잖아요. 근데 왜 하루로 잡았냐, 이거예요. 왜 그럴까요, 원구씨? 아, 모범생? 야, 자, 우리. 다시 한번 인상 한번. 매일매일. 네.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? 네. 그러면 우리 별로 덕기 씨 예. 어떻게 월급 타면 어떻게 며칠이나 아니 스쳐 지나갈 것 같은데 며칠 가요? 월급. 2, 3일 가죠. 네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카드로 신용카드로 네, 카드 그거 바꿔야 네.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저 두 분은 어떻게? 네. 저는 프리랜서니까 일이 들어오면은 네. 그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예, 저 있는 것 같아요. 일이 없으면 바로. 그렇죠. 아. 제가 대부분은 이제 월급이니까. 네네. 그래도 뭐 한 번 타면, 뭐요, 여기 2, 3일 간다니까. 2, 3일 동안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 거 아니겠어. 나 이제 뭐 한 달 동안은 걱정 없잖아. 한 달 동안 하나님 잊고 사는 거야. 정말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. 이렇게 절박하게 사는 사람하고, 에이, 한 달 얼마 널널 해. 이게 다르다는 거야.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준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갈 때에 우리는 지금 광야를 갖고 있잖아요. 네. 광야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. 만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야, 있습니다. 이제 매일 매일 그래서 뭐 거의 박수치고 한줄평하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얘기는 말이 너무